자,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을 예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섹스. 그러니까 섹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함을 반영해요. 근데 우리나라의 섹스가 굉장히 딱 쾌락적인 측면, 자유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. 근데 섹스는 생물학적인 측면, 또 사회학적인 측면, 심리적인 측면, 그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의 측면, 또 책임의 측면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성에 대한 포럼을 한번 했었어요. 그때 이제 어떤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20, 30대들에게 물었어요. 성에 대해서 가장 지식을 많이 얻는 곳은 어디인가요? 1위가 어디였냐면 인터넷이었고요. 2위가 형이었어요. 굉장히 독특했죠. 그 회사에서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했어요. 보통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데 지인 혹은 동료, 친구가 나오지만 형이라는 특정 집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다 형들에게 전수되나 보다면서 번외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.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체가 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가치관은 대부분 그래요. 근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쾌락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결여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예,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섹스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노,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킨십, 어떤 섹스를 나는 어디까지 원하는가. 우리가 2월 달에는 섹스를 하는 사이였어요.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엔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한번 튼 사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계속한다?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. 섹스를 한번 텄다고 해서 계속 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어디까지 우린 협의할 수 있는가? 이거 되게 맨정신에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난 12시에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어디까지 할까? 언제?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. 만약에 이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. 나는 글쎄 섹스는 좀 그래. 별로야 라고 만약에 얘기했어요. 그런데 계속해서 회유하거나 막 설득해요.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? 폭력? 그쵸.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. 데이트 관계 안에서는 성적인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지 않은 자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부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임을 원하는 방식이죠. 섹스를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피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. 뭐 콘돔 있니? 없는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.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두 개 준비했어.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. 콘돔을 만약에 쓰기 쉽지 않으면 그러면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. 원래는 임신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임은 각자 하는 게 맞아요. 너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, 왜냐면 100% 안전한 피임이 없거든요.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임은 각자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적 취향,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 대화예요. 근데 잘 얘기 못하게 되죠. 근데 왜 일이 안 떨어질까요?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인데요. 조신한 여자. 그쵸? 그 다음에 뭐랄까 든든한 남자, 든든한 장남, 그 다음에 살림 미천인 큰딸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예요. 그러면 조신한 여자라는 지배적 이미지에 갇혀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우치에 콘돔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. 그걸 어떻게 말해요?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배적 이미지가 꽉 박혀있는 거죠.